네, 오피셜 스톡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 최양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잡은 게 우리 치솟는 환율인데요. 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270원까지 막 올라서 이렇게까지 계속 오를까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정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이 정도 내렸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에는 좀 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200선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수급에 관해서는 뭐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는데 뭐 며칠 전에도 우리 같이 방송하면서 1일 3환율 주창하셨죠. 네. 아, 제가 이제 돗자리 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네. 이번에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를 보시면은 제가 원인 분석을 8가지로 해봤습니다. 8가지. 예, 8가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8가지면 자,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첫째, 미국 긴축 통화하는 거, 네. 통화 긴축 가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가 이제 장기화되고 이제 뭐 심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예, 12월 1월에서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네. 2월 달에도 8억 달러인데 평소 같으면 30억 달러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쵸? 달러가 고갈이 되는 거고. 중국 봉쇄 조치. 그 다음에 위안화, 따라서 위안화 약세화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금이 지금, 뭐, 국내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변신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당금 송금이 있습니다. 네. 배당금 송금이 지금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짐작하세요? 배당금 송금이요? 네, 네 그거는 좀 지금 못했습니다. 5조 정도 됩니다. 5조. 네, 그러면 네. 크죠. 그래서 그럼 삼성만 해도 1조 이렇게 되거든요. 네. 등등 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송금 못하게 할 거예요. 송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역 수지 이제 뭐 그거를 흑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또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의 강력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네. 가장 지금 뭐 시중에서의 지금 관심사는 1,300 가요? 이거죠. 그래서 그쵸. 계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가느냐 이 부분인데 자 달러 강세. 지금 금리도 올리기 전인데 달러 강세가 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은 달러 환율은 굉장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8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메모를 해봤는데 6가지인데요. 네. 네. 그럼 2가지 네, 줄인 2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네. 안 쓰셨구나. 근데 통화 긴축, 네. 네. 그리고 인플레 장기화, 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네. 그리고 중국 봉쇄에 따른 네. 위안화 조치, 위안화 네. 절하 다섯 번째. 네, 네.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네. 움직임, 배당금 송금. 네. 네. 한 가지는 남겨둬야 다음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어. 이게요, 지금 복합적인 네.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단순하게 지금 이게 뭐 미국이 이렇게 하선 거 뭐 했기 때문에 한다 뭐 등등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는 다음번에 나오는 데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저 그다음에 일본 내 경기부양책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8가지를 했고 엔저는 지금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빼놨습니다. 네. 자, 또 뭐 그 얘기 나눈다 보면 또 우리 시간 이걸 부족하죠. 네. 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미국이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발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이렇게까지 또 금리가 오르고 환율 뭐 오르고 이렇게 다 가니까 구두 개입의 강도를 좀 높였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야, 이게 뭐 구두 개입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환율을 잡는 부분에서 네. 구두 개입이 먹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두 차례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먹힙니다. 자, 이름은 전가의 보도가 하나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 썼던 거. 미국과의 통화수합. 그렇죠.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얘기 많이 나온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한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상회담이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하게 되는데 네. 좋은 날 잡으셨더라고요. 5월 21일.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거든요. 네. 아, 두 분이서 좀 네. 짝꿍짝꿍짝을 해서 네.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1,300을 넘은 게 2009년도 네. 7월 13일 날
1315를 넘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1300은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0년 네. 3월 달에도 1296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1300은 아주 강력한 정지, 저지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속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 아,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보다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고요. 네. 2020년도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통화스와프 한다고 딱 나오는 날 환율 3.1% 떨어지고요. 코스피가 그날 7% 이상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두 개입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뭐 시간은 지금 있습니다만 한 3주 정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스와프에 대해서 두 정상 간의 의제로 올렸다고만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정권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뭐 아주 특단의 조치들을 좀 구상하시고 또 물밑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연준에 맡겨서 이제 달러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만약에 환율 계속 오른다 쳤을 때 지금 환율 상태에서 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좀 개연성이 있으니까. 네, 바로 네.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저 외환 보유고 4,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런 위기에 뭐 평상시에는 뭐 적당한 양이라고 보입니다만 위기 때는 이거보다는 두 배 내지 2.5배 정도 더 많아야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럴 때 지금 뭐 우리 뭐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네. 피를 나온 우리 친구들이 좀 또 도와주고 사실 2020년도에는요 미국이 원해서 한국 한미 스와프를 했어요. 당시에 네. 신흥국발의 어떤 금융 위기에 처할 가능성에 있어서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때 좋아졌으면 이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때는 먼저 요구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요구해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네. 이번에 오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지금 새 정부는 중국 편에 쓰지 마세요. 우리 편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럼 네.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시죠. 통화 스와프 딱 이렇게 하면 5월 21일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동맹 위고 투게더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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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그러면 이 통화 스와프 이게 좀 잘 안 되고 네. 환율이 이제 1,300원이 넘어가요, 막. 네. 그 물가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비자 체감인 느낌이요. 1,300 올라가면요. 네. 우리 소비자 물가 4% 바로 찍습니다. 지금 통화 그러니까 원화 이 뭐 가치가 15%니까 환율이 15% 정도 오르면 국내 물가는 뭐 오롯이 1%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4%대에 어마무시한 우리 고인플레 시대를 가는데 네. 이제 환율 변동은 항상 한 날 딱 걸립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면 뭐 바로 우리가 진짜로 지금 뭐 2% 3% 뭐 아니라 4%대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보게 되는 아주 직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원화 가치 하락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엔저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네. 그렇고 다 지금 다 신흥국들의 통화가 다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도 사실 떨어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돌파구는 좀 없을까요? 아 근데 이게요. 이것도 조금 지금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네. 되는 게 보면은 자, 위안화가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뭔 일인지 엔화가 떨어졌거든요. 엔화는 엔화 떨어지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저를 지금 뭐 용납을 좀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보면은 조금 음모론적인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요. 네. 자, 일본, 니네 중국하고 좀 맞서 주세요. 엔저는 용인할 테니 네. 이걸로 나가서 중국과 수출 그다음에 국제 무역 시장에서 한번 싸워주세요. 엔저를 용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왠지 네. 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일본에 사실 이거 큰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이렇게 네. 엔저로 가면요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근데 이제 일본도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엔저를 잘못 운영을 하면 네. 사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인데 잃어버린 40년에 뭐 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30엔 지금 20년 만에 최고예요. 네. 그래서 엔저까지 엔저와
그다음 위안화 약세, 그러면 신흥국 다 약세, 특히 아시아 쪽 신흥국들의 약세, 이것들이 오롯이 지금 우리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